선물 받은 판때기. 이 고기 선물 받은 판때기 안 버려서 쓰시고, 이 의자 돌아가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물레 왜 쓰냐, 왜 사냐고. 물레 왜 사니? 이거 의자. 이거. 그 의자. 여기 앉아서 할 필요가 없어. 물레 고기. 그래서 난 집에서 이렇게. 대박.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거 의자 얼마나 쓰셨어요? 이거요? 정 오래됐겠죠? 제가 4년을 썼으니까요. 4년? 네. 아니, 빗발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우리 물레 제가... 쓰잖아요. 근데 이거 돌아가는 의자야. 너무 재밌어. 네. 제가 4년 쓰고. 그래요. 와, 이 오래된 거. 이거를 네, 물레 네. 대신에 네, 네. 쓰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대단하죠? 지혜가. 오, 지금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천우엽 변경. 네. 그냥 분갈이만 해요. 천우엽 변경 흙갈이 하신대요. 지금 여기다가 얼마나 키우셨어요? 이거요? 5년은 넘었죠. 근데 5년도 넘게? 안 자라요, 이렇게. 아, 더 이상 안 자라서? 아니, 이제 그러기보다도 네. 이제 저는 수영인 걸 좋아하는데, 네. 이게 지금 수영이 멈춰서 흙이 너무 꽉 찬 것 같아서. 이거 심은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얼마나 여기서 키우셨는데요? 여기서요? 4년. 4년 키우셨대. 네, 4년 키워서 흙갈이 하신대. 옥상에서 키운 지가 4년 됐으니까. 자, 우리 이웃님, 키핑장 이웃님이신데, 우리 이웃님은 옥상에서 키우셨어요. 진짜 다양하죠? 확장형 베란다에서 키우시고, 집에서, 집, 그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 우리 지금 이웃님은 어디서 키우셨다고? 주택? 예. 옥상. 예. 옥상에서 몇 년 키우셨어요? 4년이요. 4년. 근데 주택 우리 옥상 다 부러워하잖아. 근데 키핑장 왜 오셨어요? 아, 저희는 처마가 있기는 한데, 네. 비바람이 불면 네. 막 태풍 온다 그러면 네. 계단 안으로 다 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햇빛이 강해서. 햇빛이 너무 강해? 옥상은? 아유, 아침 네. 7시서부터 저녁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타잖아요. 화산. 그래서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붙잖아요. 너무 힘들어. 비렸다 냈다.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야. 이제 계절이 바뀌면 네. 발코니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겨울에는 또 들어와야 되고. 5층 옥상에서 네. 4층 발코니로, 2층 발코니로 너무 2층까지 내려가는 건 너무 힘들었어. 4년간 그렇게 하시다가 네. 도저히 안 돼서 그냥 키핑장 오셨어? 네. 이게 편한. 근데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시대요. 우리 키핑장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 3주? 3주 정도밖에 안 됐죠. 3주 되셨는데 너무 편하고 좋으신데. 집에는 그러면 다육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지지한 거. 아, 지지한 거? 근데 이제 또 옥상에서 조금씩 해야죠.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잖아. 우리 평일날, 네. 네. 평일날 다육이 또 봐야 되잖아. 오, 지금 우리 4년 동안 키운 그 천우엽 변경 속 흙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내 맘대로 흙을 섞은 거거든요. 네. 근데 나쁘지 않은데? 예, 그러긴 한데, 네. 내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막 다 맘대로 볼 줄도 모르고, 네. 사실 네. 댓글 달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훅 배합하는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랬는데, 여기 사장님 거 지금 흙 배합도? 배합해놓은 거는 배합토를 여기서 쓰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계란 껍질 까서, 갈아서, 바나나 말려서 바나나 갈아서. 그걸 있으면 꼭 나요. 자, 우리 옥상에서 키우셨던 이웃님의 그 비법은 계란 껍질 말린 거, 바나나 껍질 말린 거, 갈은 거를 쓰시는 거잖아. 그 바나나 껍질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말려서 갈아서. 그리고 소량을. 소량. 그리고 많이 하면 또. 예, 혹시 걱정돼서. 맞아. 정말 소량으로. 소량이라고 하면 감이 안 잡혀. 그러면은 지금 요 정도 화분에 아까 한 대면 그러면 요 정도는 넣어줘야겠죠? 요 정도? 그렇지. 그 정도는 네. 괜찮지. 이 흙이면 요 정도는 그런데 요 근래 와서 계피를 넣어주면 좋다 그래서 계피도 같이 계피도 넣고 요 근래에 와서 이제 근래. 조금씩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쓰는 배양토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구매하신 거예요? 여기 사장님한테 키핑장 와서 사장님한테? 키핑장 사장님한테 흙이 없어서 샀어요. 항상 제가 그냥 제 나름 배합을 해서 썼어요. 집에서 여정네. 근데 잘 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충해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무름병도 별로 없어요. 옥상이라서 그러는 거. 병충해도 없었고 무름병도 없이 다육이 4년간 키우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쓰셨던 배합토 뭐 이런 거 다 훌륭하실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자, 이제 자, 다시 똑같은 화분에다가 흙갈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보니까 뭐 S라이트랑 해가지고 흙 배합이 굉장히 잘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사장님 거 쓰고 이제 거기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요. 네. 그거 뭐죠? 그 약간 태운 거 혼탄. 어. 그거 조금 넣고요. 이웃님께서 저한테 라디칸스 주신 이웃님이에요. 라디칸스. 저것도 아닌데요? 아유, 아니에요. 그리고 양파망도 이렇게 잘라. 어머나. 커서요. 아, 양파망을 재단을 다 해갖고. 네. 이렇게 보관해놓고 네. 한 장씩 이후에다 아, 이렇게 깔아요. 네. 요즘에 요 근래에 배웠어요. 아, 요 근래에 배우셨어요. 4년 돼도 계속 배울 거 있으세요? 아, 그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럼요. 좋다는 거는 좋다는 거 다육이한테 좋다는 거? 다육이한테 좋다는 건 컨닝을 해야 되겠죠? 컨닝. 네. 자, 그 배수층으로 뭐 쓰세요? 휴가토? 요즘에는 저기 그거 뭐지? 마사 굽는 걸 썼다가 이거 단걸로 또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이거 너무 가벼워. 네, 휴가토 중립. 네, 그래서 이제 가벼우니까. 맞아. 가벼워서 좋아. 가벼우니까 쓰고 이제 계피를 어머 계피. 사야겠죠? 계피를 네. 거기다 안 하셨네. 그 배양토에다 안 하시고. 아니 그냥. 그냥. 쓸 만큼만. 그때 그때. 그때. 넣어놓으면은 향이 날아가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이게 이제 아직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적응을 못 하는데. 그때.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바나나 껍질. 어머 바나나 껍질 말린 게 이렇게 돼요? 예. 어머나. 이렇게 갈았어요. 믹서기 하나를 놓고. 네. 이렇게. 건조기 같은 것도 안 쓰고? 아, 그럼요. 그냥 신문... 어떤 말려? 에? 어떤 말렸어요? 신문에다 그냥 신문에다 펴놓고. 어머나 웬일이야? 네. 그 음식 그 왜 건조기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네. 어머나. 계란 껍질이 있나? 아, 계란 껍질 말려놓은 거. 계란 껍질은 갈았었는데요. 비닐이 다 싸갔고요. 신문에다 넣고 그냥 빡빡 쪘어요? 아니요. 밟으세요. 어디 볼게요. 아, 정확하게 보여드리려면. 그 대신에 속의 껍질을 항상 까서 말리세요. 아, 하얀 속 껍질 다 까내셨어요? 네네. 그래도 네. 이게 방수층이 있잖아요, 안 까면.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들어갈 만큼만 요거는 조금 더 넣어볼까요? 그리고 저는 바나나 껍질 네. 물에 담궈놨다가요. 바나나 껍질 물에 담가서? 과일 껍질이랑 물에 담가서. 과일 껍질 물에 담가서 영양제 주시는 거예요? 예, 최대한 얇게. 그리고 계란하고 식초하고 발효된 거, 1년 이상 된 거 네. 놔뒀다가 정말 소량. 소량. 맞아. 너무 많이 하면 약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굴에 막 새까매져. 예, 아주 소량. 여러분들, 이 그 식초물, 그 칼슘제, 칼슘 식초물도 아주 소량. 네. 맞아. 진짜 최대한 소량. 그러니까 큰 다라이에다가 빗물 같은 거 받아놓으면 거기다 넣고 소량 섞어서 아예 큰 다라이에다 해놓고 거기서 퍼서 쓰는 거예요. 다 할 희석을 때까지. 아주 예, 예. 그 약하게 희석해서 그냥 그렇게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써요. 네. 그러니까 막 좋다는 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좋다는 거 그냥 그렇지 해보자. 안 맞으면 뭐 나중에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뭐. 꾸준히 그렇게 막 정석대로 하려니까 그럼 아유 힘들어. 맞아. 정석대로 스타일대로. 하는 거 예, 그냥 내 스타일대로. 스타일대로 맞아. 네. 그래야지 스트레스 안 받아. 아 물도 막 주지 말라고 하는데 주고 싶은데 아 너무 네. 스트레스 받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혹시 이웃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다육이도 내가 네. 키우는 대로 길들여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당연하죠. 그쵸? 저는 할 일 없으면 올라가서 옥상이니까 물을 너무 자주 줘요. 물 자주 줬죠, 옥상에다. 그런데도 나한테 적응해서 잘 컸죠. 잘 자라요. 물음병도 없어, 병충해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아무튼 잘 자라요. 그러니까. 저는 다육이가 숫자만 많지 있는 거에서 입꼬지를해서 많이 늘리고 쇼핑은 별로 안 했어요. 자, 지금 우리 이웃님 테이블 보면요. 다육이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요. 다육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동생들이에요. 완전히 정말 짱짱하고 입장이 두툼하고 엄청 건강한데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입코지 해갖고 직접 키우셔서 번식을 이렇게 다 하셨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따가 레드에보니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레드에보니, 이 이웃님만큼 예쁜 레드에보니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예뻐요. 자, 지금 흙 치우고 계십니다. 다육이 키우는 거 일률적인 정답이나 정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런 거 없어요. 통풍. 통풍? 통풍하고 해는 정말 잘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맞아. 햇빛 관리, 통풍 관리는 네, 잘해. 근데 옥상인데 통풍 관리를 특별히 뭐 해주셔야 될 게 있었어요? 가을이면 네. 발코니로 들어오잖아요. 가을이면 발코니로 들어오니까. 그걸 열어놓으면 저희 거실이 추운 것 같아서 닫다 보니까 그 해에는 깍지가 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해에서부터는 낮에 잠깐이라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이라도 열어주는 걸. 다른 건 몰라도 환기는 정말 잘해줘야 된다고. 자, 우리 이웃님은 옥상에서 키우다가 겨울 되면 발코니로 들어가는데 추우니까 한 해는 문을 안 열었대요. 그랬더니 깍지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통풍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네요. 저는 별로 그냥 그렇게 네.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사실은 안 어려운데 알고 나야 안 어렵지. 알기 전에는 어려워. 이것도요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거 막걸리병 쇼벨이 너무 좋대요. 사서 쓰는 것보다 이 끝다리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그래 저게 유들유들하니까. 그래 통마다 만들어 놓고 써요. 아 그래 맞아 저거 되게 편해요. 네. 저 쌀 풀 때도 이거 써요. 네. 쌀도가지에다가도 넣어놓고. 많이 몇 개나 만들어 두셨네.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러는데 내 네. 개인적으로 서로가 보면 네. 터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기 스스로가 터득해야 돼. 다 됐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예. 보셨죠? 4년 키우신 우리 고수님도 입구지 하나 저거 흙이 들어갈까 봐 이거 다 이거 다 예. 다 이렇게 다 지금 따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분갈이 천우엽 변경 분갈이 4년 요 화분에서 4년 살았는데 흙갈이만 지금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이웃님 거 다육이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고스티? 네. 어, 나 고스티 너무 좋은데. 어머, 고스티 너무 예쁘죠? 아유, 안 돼요. 뽑아가자. 안 돼요. 너무 예뻐요. 고스티 많아요? 여기는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나! 자, 고스티. 누가 엄마예요? 여기 보면 저 고스티가 엄마고요. 그 옆에 보이는 고스티가 할머니 고스티래요. 지금 거기 보면 색감이 약간 예쁘고 그 뒤에 보면은 약간 그 회색빛 나는 그 고스티가 있는데 그 고스티는 나중에 합식을 한 거고요. 그 앞쪽에 저렇게 예쁜 고스티가 할머니 고스티, 요게 엄마 고스티, 요게 손녀 고스티예요. 고스티를 이렇게 많이 키우셨어요. 우리 이웃님 테이블 중에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물론 다육이 너무 예쁘지만 자 요거 레드 에보니 저기 이웃님 이거 레드 에보니 얼마 만할 때부터 키우셨어요? 아마 부모님은 만으로 따져서 2년 됐을 거예요. 2년 키우셨다고요? 네. 얼마에 주고 샀어요? 저요 아마 만 원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만 원 안 되는 가격에 사다가 키우셨는데 처음에 샀을 때 크기 얼마만 했어요? 최대한 조그만 거. 근데 쟤는 못 이기만 하고 그대로 멈춰 있어도 이쁜 것 같아서 그냥 분갈이도 안 하고. 요 사이즈 요대로 너무 예뻐서 분갈이 안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보고 계신데요. 근데 너무 예쁘죠. 레드에보니 로미오가 요렇게 예쁜 거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정말 너무 예뻐요. 여기 보면 아이시그린도요. 엄청 통통하죠. 아유 여기 지금 라디칸스 또 있네요. 이 아이시그린이 그 직경이 한 10cm 정도 되는데요. 엄청 통통해요. 이 지금 이웃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민 다육이들은요 전부 다 입코지로 키워내셨고요. 창은 아주 작은 거 사다가 크게 키우시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요거는 입코지로 키운 거를 이렇게 키웠대요. 얘가 지금 직경이 한 8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키우셨대요. 노마도 보면은 완전히 얼마나 통통한지 요 오팔리나도 엄청 통통해요. 너무 잘 키우셨어요. 자 독일 샴페인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왁스도 이렇게 예쁘게 키우셨어요. 제가 저 레드에보니 때문에 지나다닐 때마다 저걸 봐요.
자, 여기 보면은 요런 다육이들 전부 다 조그마한 거를 키우셨다고 해요. 아마린스. 어머, 우리 집에 있는 아마린스랑 완전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저희 집 아마린스는 완전 삐쩍 말라가지고 빼쩍빼쩍 말랐는데 지금 여기 이웃님의 테이블의 아마린스는 입장 통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너무 예쁘죠? 화분도 너무 예쁘고. 자, 여기 마왕. 어머, 이웃님 이거 마왕 언제 사셨어요? 마왕은 제가 제일 투자를 많이 한 마왕이에요. 아니, 이렇게 다육이 많은데, 자, 이렇게 다육이 큰 거 많은데 투자 금액이 제일 컸대. 그럼 이거 얼마에 구매하셨는데요? 6만 원요. 좀 비싸게 산 거. 6만 원? 언제 사셨어요? 한 3주 여기 오면서 샀어요. 3주 전에? 네. 지금 보면 직경이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뿌리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나서 심어졌어요. 아, 뿌리가 나서 이제 심어졌대. 이 세상에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이렇게 귀하게 모셨어. 보면은 이게 6만원짜리인데 투자를 가장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게 6만원이 안 나가는 다육이가 있을 것 같은지. 자, 보세요. 요 립스틱도요, 직경이 뭐 거의 막 한 18c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홍상생슬도 요렇게 예쁘게 지금 이렇게 있고. 자, 요거는 슈퍼클론인데 이 다육이들 중에 저희가 가장 비싼 다육이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작은 걸 사다가 키우셨는지. 요건 뭐예요? 원종 에보니? 네. 아우, 원종 에보니 색감 대단. 이거 얼마나 키우셨어요? 얘도 2년? 2년 키우셨대. 얘도 2년? 그러면 창 종류들은 대부분 2년 전에 키우시기 시작했나 봐요. 네. 그 전에는 국민다육이 키우셨다가 창 종류는 2년 전부터 이렇게 들이셨나 봐요. 대신에 창 같은 거 드릴 때 조그만한 거? 무조건 작은 거? 네. 그럼 가격은 얼마나 주고 샀어요? 만 원 선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상품 저비한 거는 6,7천원, 8,000원짜리도 있어요. 6,7천원, 8,000원. 네. 이런 거 위주로 구매를 하셨대요. 근데 요 근래에 제일 비싼 거. 어디 있어? 얘 두 개에? 뭐야 이거? 우리 언느? 두 개에 얼마더라? 아이고, 아무튼 싼데. 요것도 투자하셨어? 얘가 5만원. 얘도 또 5만원이야? 아니, 우리 언느가 아닌데 뭐. 유리카금. 유리카금. 5만원. 이거를 내가 제일 투자를 크게 했나봐요. 왜? 아까는 6만원, 마왕 6만원 이랬잖아. 지금 생각나서 얘는 며칠 안 됐어요. 얘는 며칠 한 열흘밖에 안 됐어요. 열흘밖에 안 됐어? 예, 예. 근데 마왕 다음에 얘인가 봐. 마왕 다음으로 투자금의 큰 거. 근데 엄청 조그맣잖아요. 엄청. 500원짜리만 해? 500원짜리 5만원에 사셨다고 제일 투자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요거 다육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거. 진짜 다육이가 얼마나 떼글떼글한지. 자, 요렇게 라디칸스를 잘 키우셔갖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워놓으셨어요. 입꼬지가 그렇게 잘 된대요, 라디칸스가. 요것도 보니까 요 이름이 로마랑 비슷한데 몰라코 이름 생각 안 나죠?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 같고요. 레티지아 있습니다. 저거는 마커스 같은데. 요거는, 어머, 요거 발디 같아요, 발디. 까라솔 있고요. 창, 하일리, 랑콤. 어머, 랑콤도 키우시네. 여기 블루드래곤 있네요. 아이고, 블루드래곤이 큰 집에 그 봉긋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스티 너무 예쁘죠? 여기 저게 오팔리나예요. 대단하죠, 오팔리나. 이 고스티 정말 탐나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 너무 예뻐. 요거는 보니까 미니벨 금 같은데, 미니벨 금 맞네요. 요거는 페리도트인지 샹그릴라인지, 샹그릴라 같죠? 자, 그 다음에, 간주도 대단히 멋있어요. 요거 보시면, 요거 멘도사 너무 예쁘게 키우셨죠? 라울. 이게 보면은 입장이 얼마나 통통하고 단단하게 보이는지, 완전히 그 슈퍼, 그냥 울트라 진짜 베이비들이에요. 정말. 그냥 덩치가 빠른 시간 안에 키워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단단하게 통통하게 그렇게 큰 거예요. 콩분도 이렇게 예쁘죠?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여기 프리티 너무 예쁘네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이웃님 그 테이블에서 약간 부실한 거 제가 발견했어요. 잠깐. 이거요. 전부 다 너무너무 건강하고 튼튼한데 우리 소인지 금 언제 사셨어요? 여기 한 3주 전에 네.
유튜브에서 2만 원을 주고 샀는데요. 네. 실물이 이렇게 적은지 몰랐어요. 유튜브로 구매하셨는데 실물이 너무 작았대. 예. 그리고 예. 왔는데 이상하게 여 기둥 이런데 막 거미줄 마냥 자꾸 뭐가 묻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메모드를 하고 식초하고 소주하고 그거 뭐야 그거 향내 나는 거 그거 저 수정과에 먹는 거 계피. 계피. 그거하고 섞어가지고 한 3, 4회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나마? 올 때, 그러니까 이미 병기운이 돼서 왔나 봐요. 그래갖고 올 때부터 하면 또 비실거리고. 그래갖고 인제사 자리 잡았지 않나 싶어요. 잠깐만,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3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자, 지금 우리 이웃님이, 정말 비실비실한 거 살려낸 거래요. 근데 보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인제 금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샀는데, 농장에서 샀는데, 뿌리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 크고 있거든요. 아무튼 와갖고 털어내고 나면 이런 데 막 털 같은 게 질봉질 다시 붙어 있고 그래서 계속 자고 일어나면 한번 뿌려주고 자고 일어나면 한번 뿌려주고 한 4회는 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겨우 살려놓으셨대. 요거 나중에 얼마만큼 반닥반닥 잘 크는지 제가 계속 와서 지나다니면서 봐야 되겠어요. 감사해요. 자, 옥상에서 4년간 키우다가 키핑장에 들어오신 우리 이유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 키핑장에 보면 옥상에서 키우셨던 분, 저처럼 베란다에서 키우셨던 분, 그 다음에 확정형 아파트에서 키우셨던 분들 사연이 다 각기가 많은데요. 1회 이런 사연들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좀 더 이렇게 현실감이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해요. 라디칸스 저 잘 키우고 이거 소인지금 가끔가다 보러 올게요. 네, 성공해야죠. 성공하셔야지. 네. 아마 성공하시겠죠? 네.